사랑과 영성. 오늘은 7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천국을 밝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참으로 거의 한 8개월 만에 이 그리시네과에 온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제가 여기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송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사랑 이 천국의 사계절을 강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에 지금까지 제가 나카나다의 쿠드메사 트레일을 통해서 7개의 이런 시내를 건너서 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과 영성을 73회까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곳에 가면은 5-6시간을 시냇물을 건너고 또 그 젖은 발을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고 그것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씩 하다 보니까 발가락 사이가 다 갈라져 가지고 낫지를 않습니다. 계속 물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제가 원래 시작했던 이 그리시네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이 그리시네과에 왔습니다. 이곳은 저기 파킹랏에서 한 5분 거리, 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가에 발을 적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쉽게 오고 또 쉽게 오는 만큼 에너지가 넘치니까 더욱 힘차게 오랫동안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차분하게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쩌다 한두 사람들이 이 트레일을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도 발을 적시기 싫어가지고 안 오기 때문에 오늘은 단 한 명도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나만의 그리시네과,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찬송하고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또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냇물이 마치 제가 찬송할 때 반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음악을 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냇물에 흐르는 톤에 맞추어서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 시간에는 이 시냇물의 그 톤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에 내려 앉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에 내려 앉았는데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더 이상 해나 달이나 별들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발광체는 없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지극히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 오늘 정말 빛이 납니다. 만약에 제가 제 태양을 뭐 정말 10초만 이렇게 눈 뜨고 바라봐도 제 눈이 어두워지죠. 이와 같이 빛나는 저 태양의 그 에너지들이 막 이글거리면서 타고 있는 그 광대한 빛의 근원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가.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새 땅에 내려앉은 새 예루살렘 성,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게 된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 중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광대한 나라가 천국일 것입니다. 거기에 그 성은 다이아몬드와 막 금과 막 수정, 녹보석, 막 빛나는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게 마치 햇빛이 비치면 막 그 찬란한 빛이 나듯이 햇빛보다 더 밝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에 비추일 때 그 성은 정말 영광스러운 광채로 찬란하고 밤이 없고 언제나 밝은 그와 같은 행복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성전이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셔서 하나님을 제한해 두는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제한해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 뭐 예루살렘 성전 또는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당,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시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 광대한 하나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와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성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놀라운 빛으로 온 천지가 밝게 빛나게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까지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성자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그 영광의 빛이 쪼이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신학자 오스왈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밝아온다면 창조되어진 빛은 해와 달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일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밝아온다면 창조되어진 빛, 해와 달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해와 달의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밝은 빛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채우실 때 거기에는 더 이상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게 된다. 그 성 안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어린 양의 빛은 너무도 밝아서 그 나라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빛에 걸으며 또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진주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나라들이 그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방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된다.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최종적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그 앞장에서 많은 그 심판이 있죠. 인치심이 있고 나팔 소리 대접들이 있고 막 천사들이 막 나라들을 치고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막 세상이 요란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그 의미가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때가 다가왔다. 너희 아비 마귀를 쫓아 살아가면 그 마귀의 종말인 저 영원한 유황불 유황의 불못 속에 던져질 터인데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고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성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불교들이 있습니까? 범신론자들, 힌두교들, 그리고 또 무신론을 표방하는 공산주의, 뭐 중국의 공산주의, 수십억 인구잖아요. 북한 전체가 다 공산주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 멸망할 사람, 멸망당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접이 열리고 또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재앙이 자꾸 임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멸망과 죽음뿐이다. 계속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세상에 많은 나라와 왕들과 족속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된다.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지 않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심지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세상의 왕들조차도 멸망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을 초대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세 개의 진주문이 있는 열두 진주문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럼 우리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북한이 복음화되어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개종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불교들이 개종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힌두교들이 또 무신론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본다면 새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내려올 때에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올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열두 진주문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재에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빛으로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또 그 예수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자들의 빛을 보고 어둠에 처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며 영광에 비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거기에 영광 빛이 가득 차게 될 때에 성경에서는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온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뭐 무천년에서는 똑같은 전쟁,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이한 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대한 말씀의 검에 의해서 다 쓰러지고 죽죠. 악한 자들이여 다 멸망하라.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단의 추종자들은 다 쓰러지고 죽습니다. 사단과 그의 앞잡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다 붙잡히고 유황으로 펄펄 끓는 불뭇불 속에 먼저 던져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끝까지 안 믿고 예수를 거부하던 자들 그들의 영혼이 다 살아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처음 세상이 없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하늘에 크고 흰 보좌가 탁 나타나고 온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불꽃같이 타오르는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며 왜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의 옷을 거부했는지를 물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악한 자들아 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라 하면 뭐 다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받게 된다. 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다윗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졌죠. 아,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리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황금과 수정과 녹보석, 홍보석 그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천국의 맨션을 너희에게 줄 것이오. 여러분, 그 맨션을 다 받으셔서 거기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영생 복락의 삶을 예수 믿고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